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갑부지방 아울렛입니다. 오늘은 접시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접시 종류가 몇십 개에서 몇백 개까지 엄청 다양합니다. 과연 어느 정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지, 그리고 몇 개나 되는지, 몇 센치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다양한 종류의 업종 접시들이 있는데요. 식당에 사용하는 다양한 접시들 중에서 사이즈도 다 각자 제각기이고 모양도 조금씩 다른데요. 수량이 몇백 개, 뭐천개 넘어간 것도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.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대표적인 것들만 모아봐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. 좀 지금 얼마 전에 들어온 25cm 미색 멜라민 접시입니다. 이게 핸드폰으로 보니까 색깔이 정확히 구현은 안 되지만 이게 미색입니다. 이렇게. 그리고 가장 작은, 뭐더 작은 것도 있지만 17.5cm, 20cm, 그다음에 색깔이 들어간 24cm. 뭐 중국집에 사용하면 좋겠네요. 그다음에 22.5cm 접시. 이거 테두리가 22.5는 테두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25cm 이거는 이제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. 수량이 몇백 개 있다 보니까 한번 내려왔습니다. 이게 중고로 가져가시면 싸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다음에 24cm 이렇게 영어가 되어 있긴 한데요. 그래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들어왔기서 이 아래를 보시면 이 앞을 쭉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글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횟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22.5cm 사각 접시입니다. 이거는. 그리고 24cm 무늬가 들어간 이런 접시도 있고요. 그다음에 역시 23cm인데요. 이 무늬가 들어갔다는 걸 지금 보시면 그펄 느낌이 있습니다. 펄. 반짝이는 펄 느낌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22.5cm인데 역시 무늬는 같은데 대신에 다른 점이 있다면 펄 느낌이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미색이라고 해야 되겠죠? 네. 그리고 이 옆으로 보시면 도자기. 네. 네, 도자기. 23cm하고 21cm 도자기 접시가 이렇게 있는데요. 특히 21cm 접시 같은 경우에는 몇백 개 있어요. 23cm 접시는 몇 개일까? 400개? 200개? 21cm 지나면 1000개도 넘게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고요. 그래서 이런 접시들도 이렇게 쭉 있고 대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뷔페에 관한 접시들이 굉장히 뭐 사각, 색깔 저쪽에 보시면 문이 들어와 있지 않고 내면 이렇게 뷔페에 관련된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중고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신품들도 이렇게 쭉 쌓여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하게 뭐 40cm 대접시도 있고 그런데 중고도 있어요. 근데 신품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이쪽 보여드린 김에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건 도자기고요.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뷔페에 관련된 접시고 여기도 역시 아까 말했듯이 타원 뭐 중고 접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. 수량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다양하고요. 4층에 오시면 만나볼 수 있고요. 뭐 이렇게 접시 큰 것도 있고 해물찜 큰거 하실 분들은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겠더라고요. 뭐 해물찜이라고 되어 있네요. 굉장히 큽니다. 지금 꺼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보시면 뭐 굉장히 큽니다. 지금 이렇게 있고 다양하게 구경하시고 접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접시는 유동적입니다. 손님이 오셔서 많이 골라가시면 없는 거고요. 또 철거가 있어서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.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전화 주시고 몇 센치 접시가 필요하시다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접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택배가 가능한 제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택배가 안 되지만 다른 제품 같은 접시는 좀 특별하게 단단하다 보니까 택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장 좋은 건 직접 오셔서 보시면 제일 좋은 거고요. 그러면 여기까지 갑부주방 4층에 접시
중고 접시라든지 신품 접시들을 보여드렸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뿅!